네. 야. 1968년 초등학교 졸업하시고 그러면 바로 이게 한 2년 있었지. 전에 이제 통화가 됐다가. 그럼 초등학교 졸업한 게 68년이에요? 아니면 60 60 그럼 2년 뒤네. 67년도 67년도 2월달인가 하잖아 졸업을. 67년 방금 하면서 일을 했고 76년도 그러니까 75년도부터 이제. 75년도 76년도 제대할 때까지 10월달까지인가 8월달 제대 8월달에 가갖고 10월달쯤 제대해서 제대는 5월달에 가 10월달에 갖고 제대하고 나서 바로 이제 96년도에 그 내나 옥금당이 기존 있었는데 예. 그때 시계만 있었거든 그때는 예예. 시계만 있었는데 그럼 그러다가 이제 같이 금불을 금방을 이제 같이 통과하게 되겠죠. 옥금당이라는 시계 광명당, 태승당, 제일당, 옥금당 그렇게 있었어요. 등등 해서 다섯 개. 평화당, 태양당, 광명당, 태승당, 제일당, 옥금당 여섯 개. 들어왔을 때도 함양 금방 주인들이 금인가 은인가 솔직히 다 몰라. 그 정도로야. 네. 아. 시계, 원래 시계 다, 그 사람들 다 시계 기술자더라고. 아. 그 금을, 내가 일을 했는데, 공장에서, 반지 세운 공장에 일을 했는데, 공장 주인이 완전 사기꾼이라 구성회인데, 구성회. 예. 그러더라고, 백금 반지가 들어오면은 은으로 만들죠. 보다 더 못한 거죠. 백금이 순금보다 배로 비쌌더라고. 그렇죠. 비싸게. 지금은 배는 아니라도. 지금은 그래야 잘 안 하는데, 그때 백곱으로 비쌌어요. 비싼데 백금 반지가 들어오면 거의 은보다도 은을 물어서 못 만든 백금이나 갖고 은을 합금해가지고 야물게 만들어가지고. 그 백금이나 소리. 백금으로 만들었다고. 그걸 주인들이 아무도 몰라요. 어디 그 대구의 그 강의에. 나 감량에 와서 일을 하니까 내가 감량에 방해하면서 일했다 했잖아. 아, 예. 그 공장 주인이 이제 그런 사람인데. 아 세군 공장이라는 데가. 공장 주인이. 예. 다 된 그 사람. 내가 이제 나는 그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자료를 주잖아. 그걸 만들어줬는데 나 생판 만들보다 하는 걸 만들어줬거든. 배울 땐 그걸 만드는데 주인이 모르니까 그 공장 그 먹방 주인이 모르니까 네. 공장 그 주인 속에도 모르는 게 그런 통했지. 그리고 내가 그 금방을 차리자마자 그 사람이 달아났어. 옥금당 내 강판에 한 예. 그 나와서 하니까 사람 다 저 서천인가 이 다 다가 아 이제 충청도가 서천 그 사람 서천 뭐 자고 정확히 모르는데 이런 반지 네 이런 거 요런 거 제가 이런 거 다 손으로 옛날에 했던 거래요. 네 근데 이것도 지금 이제 기계로 다 그렇지 기계인데 그게 뭐 장사 잘 안 되고도 특히 잘 되고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뭐 그래서 굉장히 뭐그 많을 때는 10개가 넘었다는데 그때도 뭐 허기 그때는 결혼식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또 다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뭐 다 잘 돼서 잘 돼서 기관데 네. 그 판매하는 사람들은 물건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죠? 네. 손님 원하는 대로 해주잖아요. 네. 기술자들은 튼튼해야 되고 손님 실용성이 있어야 돼요, 기술자들은. 예, 제대로 돼야 되고. 예. 그런 설명하다 보면은, 본의 안 돼요. 모르고 하면 막 팔아버리면은,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예를 들어, 뭐, 만원 남아야 된다. 그럼 11만원 받고, 15만원 받고, 20만원 받고, 들어 금액에 해서 이익금을 난 판매한 사람들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시험관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요 반지가 제 손에 끼었을 때, 예. 그 뭐 실용성이 있는지 있느냐 그죠? 예, 뭐 다리 아까 이런든지 모양이 그 사람이 맞는 이런 걸 보건데 그렇게 이제 돈이 안 돼. 그럼 한들 11%만 해도 그 하루에 몇 개 파니까 그 돈이 이익 된단 말이야. 그런 거죠. 그럼 속에서 옛날에 많았고 특히 실기 같은 거는 비메이커 옛날 보면은. 지금 보면 가격 붙은 게 있어. 예. 한 10,000원 나오는 게 한 100,000원 붙은 게 있거든, 예를 들어. 예. 솔직히 가격이. 그런 거 팔아야 돈이 되는데, 막 아무 깎아줘도 그런 손 나거든. 그런 거는 또,
대양식이 그냥 못 팔아요. 예를 들어, 뭐 3만 원 나와서 3만 5천 원 반도 되고, 뭐 이러면 10% 정도, 많이 붙여 20%. 뿌리 붙이는데. 그럼 이익이. 아니, 못 보자고.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을. 그런 식으로. 얼마 전에 한 5년 됐나? 싹 들었잖아. 그리고 또 네다바이. 네. 들고 살아나는 거, 뭐. 아, 그냥 이 보다가 그냥 들고 살아나는 거. 테리바도 많이 나오잖아. 호텔 몇 분 했고. 근데 그런 거는 아는 사람이 뭐, 곳간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보고 그냥 비싼 거 뭐 이래 샀다가 그냥 집까지 들어가는 거는 이제 목걸이나 경운이 예. 10시에 그게 많으면 많은 거 그잖아요. 예. 차로 지금 10톤, 20톤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지금 사진 나오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안 돼요. 왜요? 잘생겼는데 뭐 안 키도 크고.